소국 보훈의 달 6월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을 위해 자, 오늘은 현충일 자유와 평화 인권 평등 빵과 자유를 달라 자 이런 것이다 국가의 존재 자 21세기 22세기를 대비하면서 이 국가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 또 그리고 후손들이 가져야 할 애국심 대한민국 21세기 구구 국자 자 진보 보수의 이념 전쟁이 깊어질수록 국가의 앞날은 어둡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그 가장 우려하고 걱정인 것이 자 민족의 분열 구구와 국자의 그 격한 이념 속에 민족의 분열 이것은 이제 우려되고 특히 이제 그 이념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은 사회의 도덕성마저 도덕성 기본 상식과 이념의 도덕성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국가 국민의 정치 사회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이 그 이념으로 극진보 뭐 극보수 이런 걸로 흘러가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항상 그 균형 있는 사회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사회 주로 오토바이를 쌩쌩으로 타고 다니고 한때입니다 그것도 그러니 국가 민족을 위한 애국심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수 있고 빵과 자유를 얘기할 수 있다 자 호국보훈의 달